20파이 엔드밀이고요. 내경이 20파이인 베어링입니다.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죠. 공차가 없기 때문에, 즉 축은 마이너스 공차, 베어링 내경은 플러스 공차이어야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둘다 축이 정확하게 가공되어 있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로스트 베어링입니다. 즉 축방향 하중을 받기 위한 거죠. 이 베어링 내경도 20mm인데요. 안 들어가죠. 이럴 때 베어링은 가열하고 엔드밀은 냉각하면 엔드밀 직경은 수축하고 베어링 내경은 증가해서 서로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 내경을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베어링의 안쪽 직경이 증가하죠. 엔드밀은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엔드밀입니다. 자, 날 끝에 그리스를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자, 드라이기로 가열한 베어링에 쑥 집어넣습니다. 됐다, 쑥 들어갔다. 그리고 트러스트 베어링에도 집어넣겠습니다. 자, 사이에서 볼게요. 들어갔는지. 됐다. 이거 엔드밀 만져보세요. 무슨? 차갑죠? 그리고 베어링 만져보세요. 뜨겁죠? 이렇게 해서 베어링 내경에 엔드밀을 꽂았습니다. 네, 이제 온도가 비슷해졌어요. 트러스트 베어링이라서 여기 좀 빠졌죠? 다시. 이제 축과 베어링의 온도가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기 베어링이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열팽창을 이용해서 축과 베어링을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